들레 생각. 약간씩 모자라서 우리 둘은 사이가 좋았지. 성은 민이고 이름은 들레라는 그 노란 코울리개가 나도 무척 좋았지. 1학년 옆자리에 자리 잡고 앉은 아이, 이름 석자 겨우 쓰고 희죽희죽 웃던 아이, 그 여름 방학이 끝나자 학교 오지 않았지. 사삼 때 고아가 된 2살배기 이 아이를 피난민 민씨가 챙겨 민들레가 됐다는 아이, 가엾어 그해 여름에 뇌염으로 떠났지. 생각 생각 끝에 민씨 집에 찾아갔지. 민씨의 움막집엔 아무도 살지 않고 마당엔 들레를 닮은 꽃송이가 있었지. 세월은 흐르고 흘러 50년을 넘게 흘러 쇳똥도 약이 된다는 초파일 금화고름, 혼자서 소를 먹이는 그 아이를 만났지. 작은 키 통치마에 단발보다 짧은 머리, 터진 고무신을 얼기설기 꿰매시는 웃을 땐 눈이 없었던 민들레를 만났지. 지상의 100년이면 천상의 하루란다. 연꽃 빨간 봉오리가 고추 잠자리를 예감하듯 들레는 그곳에 와서 나를 기다렸단다. 봄동산 모든 꽃은 첫사랑의 화신인 것, 약간 모자라야 꽃의 마음을 안다는 것, 첫사랑 나의 들레가 진짜 시인이었던 것, 자고로 진짜 사랑엔 해피엔딩이 없다는구나. 아프게 세상에 와서 아프게 봄을 웃는 눈 없는 민들레 얼굴에 내 눈물이 맺힌 날. 쇳똥도 약이 된다는 부처님 오신 날, 한림읍 금왕리 소재 해발 280m의 금왕고름에 올랐습니다. 그때 유난히 키가 작은 민들레 한 송이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나도 다가가서 그 민들레의 눈을 맞췄습니다. 비로소 그 민들레 송이가 50년 전 첫사랑인 나를 알아보고 장시조 한 편을 건네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낭송해드린 시조 스토리텔링 들레 생각이었습니다.